의정부 시가 태릉 선수촌에 버금가는 스피드 스케이팅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 규격에 맞춰 국내 빙상의 메카가 되겠다는 건데요. 오는 4월쯤 건립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윤총 기자입니다. 의정부 시가 스피드 스케이트장을 계획한 건 지난해 1월입니다. 녹양동 일대 3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천석 규모의 국제 규격을 갖춘 스피드 스케이트장이 목표입니다. 건립이 된다면 정말 의정부 시가 우리 대한민국의 빙상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하는. 1,500억 원의 예산이 걸림돌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건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에 나서 빠르면 4월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의정부 스피드 스케이트장 건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한체육회는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슈를 나오게 해야지만 정부의 예산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정부 시는 국내 빙상계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선수들이 많아 최적지라는 입장입니다. 또 건립 부지를 미리 확보한 유일한 자치단체라는 점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 무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일단 저희도 영역 결과를 봐야 돼요. 국내 빙상의 메카를 꿈꾸는 의정부 시의 의지가 기로에 섰습니다. OBS 뉴스 윤총입니다.